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힘써온 진보적 성향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총회가 오늘 경주 현대 호텔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올해 기장총회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제102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781명의 총회 대의원 중 656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권오륜 총회장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부끄러울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다며 한국교회 신뢰도를 찾는 방법은 진실한 복음의 선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혁해 주시는 우리 교단교회.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기장총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다뤄집니다. 동성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 안건과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윤리 규범 채택과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헌의안 등도 주목되는 안건입니다. 기장총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를 둘러싸고는 서로 다른 내용의 안건이 올라와 총회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총회 신도위원회는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를 매각하자는 의견을, 헌의위원들은 아카데미 하우스를 직접 운영하자는 안건을 올려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결된 한신대 총장 인준권도 이번 총회에서 진행됩니다. 한신대 이사회가 연규용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총학생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인준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표적인 진보교단으로 알려진 기장총회가 성소수자와 관련한 안건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경주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